청소년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성경 공독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주일 예배 때 드린 성경 구절입니다. 청소년 여러분들은 중간에 딱 자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어렵죠? 형제들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왜 예수님을 믿으면 자유로워집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자유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왜? 예수님은 자유를 좋아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진리를 믿었기 때문에 그 진리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 자유롭습니다. 밥 많이 먹고 싶은 사람은 많이 먹을 수 있고, 나는 적게 먹고 싶어 마음대로 먹을 수가 있습니다. 나는 놀고 싶어, 나는 쉬고 싶어, 나는 공부하고 싶어. 그리고 외롭고 힘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몸이 아플 때가 있고 마음이 아플 때도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참 많은 힘이 되었습니다. 병고침을 받는 사람도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직접 위로를 해주시니까, 친구가 위로를 해줘도 기쁜데 예수님은 일반 사람하고 다르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진짜 달랐습니다. 진심으로 한 생명 한 생명을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보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한다, 그 사랑의 그 깊이는 정말 달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가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예수님과 함께하면 자유로웠어요. 참 자유로웠습니다. 인정해 주니까, 나를 칭찬해 주고 그리고 나를 존중해 주니까 마음이 참 자유로웠습니다. 그래서 그 자유를 만끽하라고 불렀는데, 그런데 그 자유로 육체의 길을 삼지 마라. 그저 네가 원하는, 한마디로 고집부리는 삶을 살지 말고, 네가 좋아하는 삶만 살지 말고, 그래 살면 안 돼 라는 말씀입니다. 아시겠죠?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했습니다. 무조건 이기려고 하지 말고, 큰소리 치지 말고, 어쩔 때는 조용한 말을 할 줄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나는 무조건 주인이 되어야 돼가 아니라 종이 되어라 했습니다. 항상 낮은 자가 되어라. 옛날에 종들은 주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까? 마당스러워. 저기 가서 장작 패, 밥 안 차, 밥 안 차라, 빨래 해라, 밥 갈아라, 논에 가서 일을 해라, 산에 가서 나무 해와라. 그러면 해야 됩니다. 주인이 시키는 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처럼 예수님이 그런 거 안 시키지 않냐. 예수님은 장작 패라, 돈 벌어와라, 일해라 이 말 안 하지 않냐. 그러나 종처럼 살아야 된다.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스승으로, 주님으로 모셨으니 그분의 말을 믿고 따라야 되지 않겠냐, 순종해야 되지 않겠냐, 그 뜻입니다. 아시겠죠?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하나, 둘, 셋, 라까지 치면 네 줄입니다. 이 짧은 몇 줄밖에 되지 않지만 많은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온 율법은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 이루어나게 하였습니다. 율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 이 구약. 구약을 율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신약 또한 율법인데 신약은 구약의 율법을 바탕으로 삼고 새로운 말씀, 새로운 말씀, 새로운 법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이 개정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예전에 컴퓨터 때요. 본체가 이따만 했죠. 크죠? 크죠? 모니터도 엄청 크고 그러니까 두껍잖아. 무거웠고. 그러나 어때? 발달하니까 와 화면은 더 선명해지고 본체는 더 가벼워지고 모니터도 가벼워지고 거리 대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도 마찬가지. 율법은 구약의 말씀. 이 말씀을 지켜라 했습니다. 이 말씀의 핵심을 잘 알고 지켜라. 그 다음에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열망하다 조심하라. 서로 싸우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입으로 이빨로 무는 것이 아니라 말로 물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저질 때는 저주고 주장할 때는 주장하고 논쟁할 때는 논쟁해야지 비판과 악평과 험담으로 물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꼭 뒤에서 물죠. 앞에서는 물지 못합니다. 비겁하게 뒤에서 묵니다. 그죠? 왜 거짓말을 해야 됩니까? 하나를 잘못했는데 두 개 잘못했다라고 말을 해야 되니까 뒤에서 말을 합니다. 나 하나밖에 잘못 안 했는데 앞에 있으면 하나밖에 말을 못합니다. 그러나 뒤에서는 두 개, 세 개, 열 개, 어떤 사람은 백 개를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지 하지 마라는 것입니다. 그러지 마라. 그리스도인들은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왜? 그렇게 되면 기회를 놓칩니다. 기회를 놓쳐버립니다. 조금 이따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내가 이놈이 내가 너희들에게 말을 하는데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으리라. 성령을 쫓아. 성령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 즉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성령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힘은 어디에 있습니까? 힘. 여러분 힘이 없어요. 힘이 어디에서 옵니까? 어디에서 옵니까? 밥에서 오잖아. 밥. 음식에서 오잖아. 그죠? 삶의 힘은 어디에서 옵니까? 지식에서 오잖아. 그래서 배우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기도해보세요. 찬양만 해보세요. 성경만 읽는다고 그 힘이 오겠습니까? 힘이 쭉 빠지지. 밥을 먹지 않으면 힘이 빠집니다. 이처럼 성령은 어떻게 올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의 역사를 믿을 때, 그 자체가 성령입니다. 그 자체가. 아시겠죠? 내 성령을 쫓아 행하라. 한마디로 예수님을 쫓아서 행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라는 것입니다. 너에게 전한 말씀을 쫓아라. 여러분 부모님이 엄마가 여러분에게 하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을 귀담아 들으라는 거예요. 오늘 집에 오면 방 치워야 했습니다. 너 책상 정리해. 너 네 방 정리해. 근데 안 했어. 성령이 올 수가 없지. 은혜가 올 수가 없지. 그런데 방을 치웠습니다. 책상을 정리했습니다. 어떻게 될까? 떡이 나온 것입니다. 피자가 나오고 통닭이 나오고
용돈이 나오고, 아시겠죠? 너 필요한 게 뭐야? 이게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 부모의 말씀을 들을 때 은혜가 오듯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을 할 때 참 묘한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육체의 욕심을 늘 생각하는 편하고 점수 안 하고 공부 안 하고 엄마 말씀 안 듣고 싸우지 마라 했는데 내 싸우고 비판하고 괴롭히고 그러면 그게 육체의 욕심이기 때문에 끝나는 것입니다. 자, 처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성경 구절 처음으로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이루느니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 했습니다.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 기회는 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제 띄워주세요. 오늘 말씀의 주제는 기회를 놓치지 마라입니다. 기회를 놓치지 마라. 어떻게 하면 기회를 놓치지 않을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무시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존중해 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오늘 한 사람을 올리는데 옛날 옛적에 라합이라는 기생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어느 쪽 사람이냐면 여호수아 아시죠? 여호수아 태양이 멈추게 기도를 했습니다. 태양이 멈췄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진짜 태양이 멈췄을까? 예? 아니죠. 성경에서 태양은 누구? 해는 누구? 바로 하나님. 하나님이 좌정하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하기 전에 가나안을 정탐하는데 두 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여리고성에 가라라고 합니다. 여리고성은 가나안 땅에서 제일 큰 성이었습니다. 그 성만 탐락하면 나머지 성은 줄줄이 사탕이 되기 때문에 두 정탐꾼이 여리고성에 들어갔어요. 여리고성 사람들은 여리고성의 왕뿐만 아니라 관원들 그리고 군사들 잔뜩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왜? 저 건너편에 여호수아 장군이 와 있으니까. 모세의 후에 여호수아 장군 정말 전쟁을 잘하는, 그러니까 싸움을 잘하는, 전쟁만 하면 승리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도 뛰어나지만 신이 함께 한다라고 믿었습니다. 저 민족하고는 신이 함께 합니다. 그래서 세작들이 올 것이야, 간첩들이 올 것이야, 정탐꾼들이 올 것이야, 성문을 굳게 걸어 잠그라. 단속을 아주 강화시켰습니다. 근데 낯선 사람이 들어왔어. 조사를 해보니 낯선 사람이 들어왔고 건장한 청년들이 돌아다닌다 소문을 입수합니다. 그래서 라합 집을 덮쳤습니다. 군사들이 라합, 이 라합은 기생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중학을 운영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방 한 칸 내주고 밥도 주고 술도 주고 먹고 사는 여인이었습니다. 옛날로 치면 여인숙이죠. 여인숙을 운영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모세, 여호수아,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정말 저 민족이 믿는 하나님, 하늘에 있는 신은 저 민족하고 함께하는구나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라합이 정탐꾼 두 명을 살려줍니다. 숨겨줍니다. 지붕 위에 다락까지 샅샅이 뒤지니까, 장독까지 뒤지고 흙강까지 뒤지니까
숨겨둘 수 있는 곳은 어디? 지붕밖에 없었습니다. 설마 지붕 올라가기는 지붕에 숨겼습니다. 삼대라는 허들의 풀, 옷을 만드는 재료들이 있습니다. 그걸 말리는데 그 더미에 그 속에 들어가게 해서 살려줬습니다. 그러면서 라합은 이 기생 라합은 이 두 청탁꾼에게 뭐라는 줄 아세요? 나는 당신들이 믿는 신을 나는 믿는다. 정말 두려운 신이다. 당신들이 전쟁을 할 때마다 승리하는 줄을 나는 알고 있다. 이 땅에 쳐들어왔을 때 살려주라. 내가 당신들을 살려줬으니 내가 당신들을 살려줬으니 당신들은 나를 살려줘라. 그러면서 이 그 집에서 내려가려면 지붕에서 내려가야 되지 않겠어요? 내려가려면 밧줄이 필요합니다. 그 밧줄 타고 내려가기 전에 이 두 정탐꾼이 이 여인에게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쳐들어올 때 문을 나서지 말라. 이 집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너희 가족뿐만 아니라 다 살리라. 대신 우리가 타고 내려간 이 줄을 붉은색으로 바꿔라 했습니다. 붉은색으로 만들어라. 결국 이 여인은 어때요? 여러분, 그것을 기회로 삼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탐꾼을 찾아서 현상금을 얻고자 했는데 그 기회를 기회로 삼지 않냐고, 고소하는 것을 기회로 삼지 않냐고, 정탐꾼 두 명을 살려주는 것을 기회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결국 여호수아가 쳐들어왔을 때 여리고성은 함락됩니다. 생각보다 아주 쉽게 성벽이 다 무너져버렸습니다. 결국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는 가운데 이 여인의 집은 다 살았습니다. 아버지 엄마도 살고 형제도 살고 또 친한 사람이 들어왔겠지. 네, 여러분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옛날 옛적 이야기지만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삶 속에서 분명히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선한 마음을 가지고 학생 여러분 착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친구를 위해주는 마음을 가지고 부모님을 엄마를 할아버지 할머니를 위해주는 마음을 가지고 항상 착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그 기회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번 주 여러분들에게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 아시겠죠? 기회를 잡고 싶지 않습니까? 박한, 박진, 민기, 승민이, 승민이 기회를 삼고 기회를 잡고 싶지 않습니까? 그죠? 어른들은 있잖아. 항상 돈 많이 버는 기회를 원해. 남자는 좋은 여자를 만나는 기회를 얻고자 하고 여자는 좋은 남자, 능력 있는 남자를 만나고자 하는 기회. 이 두 가지밖에 없어. 돈하고 사람. 여러분은 그거 아니잖아. 그치? 나는 부자의 기회를 가지고 싶어. 지금 뭐 돈을 찾아 헤맵니까? 여자를 찾아 헤맵니까? 남자를 찾아 헤맵니까? 아니잖아. 여러분 맞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아주 성실하게 겉면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착하고 선하게 살면 나중에 이 두 가지 기회가 올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기회를 잡게 될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꼭 그러한 삶을 살아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기회를 놓치지 마라 민기야. 기회를 놓치지 마라 하나. 기회를 놓치지 마라 진아. 기회를 놓치지 마라 승민아. 기회를 놓치지 마라 승민아.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들에게
적당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줬으니 정말 성실하고 착하고 부지런하고 노력하는 청소년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그 기회가 오면 지금은 이렇게 노력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는 청소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청소년 여러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일